아이가 마른 기침을 할 땐 증상을 잘 살펴보자. 아래 치유법에도 불구하고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 병원을 꼭 방문하자. 아이의 마른 기침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마른 기침은 가래가 나오지 않는 상태의 기침을 말한다. 또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목에 자극을 줘서 증상이 계속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10세 이하의 아이의 마른 기침 증상은 매우 흔하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마른 기침 증상은 성인과 아이 모두에게 발생하고 가끔은 외부 물질을 배출하는 필요약이기도 하다. 마른 기침이 질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호흡기를 정화하는 자연스러운 기제이다. 마른 기침의 원인. 아이가 마른 기침을 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비염, 기관지염, 후두염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 때문이다. 또한 아무런 기저 질환 없이도 마른 기침을 유발하는 상황이 있다. 담배 연기, 과도한 습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등이 바로 이 예다. 아이의 마른 기침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아주 춥거나 건조한 환경, 에어컨, 강한 냄새, 알러지 반응, 먼지가 아주 많은 곶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호흡기의 자극, 위산 역류나 비슷한 증상으로 인한 결과. 부모는 아이가 마른 기침을 할 때 종래의 약물 치료나 자연 치유법을 통해 아이의 증상을 완화해야 한다. 아이의 마른 기침을 위한 자연 치유법. 마른 기침의 증상을 완화해줄 다양한 자연 치유법들이 있다. 충분한 수분 마시기. 호흡기에 자극이 있을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하루 종일 아이가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면 호흡기 점막이 촉촉히 유지된다. 기침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실온의 물을 마셔야 한다. 한증탕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될 수 있다면 20분간 아이가 증기를 마셔야 한다. 이는 호흡기의 자극을 줄여주고 기도를 촉촉하게 유지한다. 먼저 온도를 확인하여 너무 뜨겁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하자. 감귤류가 아닌 과일 주스. 아이가 마른 기침을 한다면 감귤류가 아닌 과일로 만든 주스를 실온으로 마시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가래가 생길 것이다. 호흡기와 기도도 피부의 일부이다. 그러니 다른 피부처럼 점막도 실온 상태로 치료되어야 한다. 가습기. 가습기를 아예 침실에 설치해 아이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 가동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방 안이 촉촉하고 따뜻하게 유지된다. 월계수나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을 가습기 안에 몇 방울 떨어뜨리자. 에센셜 오일의 향기가 아이의 기도를 정화하고 원활한 수면을 도와줄 것이다. 꿀과 레몬 마시기. 자기 전 아이에게 꿀 한 숟가락과 레몬즙 몇 방울을 먹이면 마른 기침이 크게 완화된다. 밤에는 아이가 누워있기 때문에 마른 기침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아이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호흡기는 더욱 자극받게 된다. 천연 기침 시럽 레시피. 꿀과 레몬으로 만들어진 이 레시피는 마른 기침 완화에 좋다. 레몬은 감귤류 과일이지만 몸을 빠르게 알칼리화한다. 꿀은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목에 수분을 더한다. 재료. 꿀 1컵, 336ml 물 2분의 1컵, 125ml 레몬 1개. 만드는 법. 꿀을 팬에 붓고 약한 불로 데운다. 끓이지 말자. 다른 팬에 물을 붓고 레몬 전체를 넣는다. 레몬이 물렁해질 때까지 3분간 익힌다. 레몬을 물에서 꺼내 식힌 후 슬라이스로 잘라 씨를 제거한다. 레몬 슬라이스를 팬에 담긴 꿀에 담그고 1시간 동안 아주 약한 불로 데운다. 그 후 불을 끄고 레몬 슬라이스를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꿀을 식혀 소독한 용기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성인과 아이 모두 이 시럽을 먹으면 마른 기침을 가라앉힐 수 있다. 아이는 하루에 3회 1/2티스푼씩 먹는다. 성인은 필요할 때마다 1테이블스푼씩 먹자. 아이가 마른 기침을 할 땐 증상을 잘 살펴보자. 위의 치유법에도 불구하고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 병원을 꼭 방문하도록 한다.